우선은 이렇게 확인해 보면 여기까지 나오죠. 여기까지 나와요. 그러면 락앤락 밑에다가 이거 오버 효과는요 아직 주지 않을게요. 이것 때문에 헷갈리죠. 얘는 잠시 또 주소 표시해 놓고 오버 효과 때문에 눈에 잘안 보이니까는 이렇게 해줄 거고요. 요거랑 그 다음에 이제 구조는 맞췄으니까 디자인만 비슷하게 해주시면 되죠. 디자인만 비슷하게 하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락앤락은 거의 맞는 것 같죠? 맞는 것 같고 밑에 글씨만 작업해 주시면 되는데 우선 글씨가 지금 웹폰트가 적용이 안 됐어요. 여기 가보시면 웹폰트 적용하는 거 보면 요거 있죠? 요건 설정해 놨지만 우리가 리셋을 설정 안 해놨기 때문에 그거는 요쪽은 요것만 복사할게요. 요것만 웹폰트에서 이거 지금 소스 있는 거 있죠? 요것만 살짝 복사해서 실제로 한번 열어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나눔 바른 코딕이 들어가 있죠? 원래는 요거 이제 뭐 폰트 요거까지 다 우리가 따로 해줘야 되는데 요 작업을 그대로 갖다 쓰는 거죠, API를. 여기서 폰트 패밀리에 나눔 바른 코딕 있죠? 요것만 복사할 거예요. 요거. 폰트 패밀리 나눔 바른 코딕. 요거만 복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셋에 가신 다음에 여기다가 나눔 코딩 다음 여기다가 써줘야죠.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고 여기는 혹시 한글도 써줘야죠. 나눔 바른 코딕 이렇게 해주고요. 큰 따옴표 써도 되고 작은 따옴표 써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 돼요. 나눔 바른 코딕이라고. 그래야 여러분들 화면에 웹폰트가 설정이 되겠죠. 작업하다가 자기 게안 되거나 뭐가 틀렸는데 못 찍겠으면 제 사이트 가서 소스 카피한 다음에 붙여넣기 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사이트는 요거잖아요. 앱스트레이 5. 네, 요거니까 여기 가서 꼭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확인해 보시면 바뀌었을 거예요. 저는 원래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바뀌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주시고 제 글씨가 틀렸네요. 채용. 그리고 해서 세부적인 거 작업 한번 해볼게요. 세부적인 거. 그 다음에는 얘 간격이 좀 있어야 되고 밑에 라인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걔는 가운데형이니까는 헤드 월앱. 얘 말고 탑한테 줄 거예요. 얘한테요. 보더를 밑으로 1픽셀 주고요. 솔리드 주고 투명도가 얘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RGB가 들어갈 수 있죠. 얘 해줘서 여기다가 샵이 왜 붙었니? 여기다가 0,0,0.5 정도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스펠링이 틀렸네요. 이렇게 라인이 들어갔네요. 하얀색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255, 255, 255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들어갔죠. 원본이랑 확인해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갔어요. 원본은 밑에 간격이 좀더 짧네요. 짧아요. 그러면은 30픽셀이 아니라 여기를 한25 정도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이렇게 해줄 거고 글씨 크기는요 몇 정도 해줬어요? 17? 17 정도? 폰트 사이즈는 17 정도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17. 좀 비슷한, 17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글씨체도 지금 비슷하죠?
근데 얘는 좀 이상한 게, 웹 폰트 설정 해놓고서 왜 이거를 이미지로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다 지금 바른 코딩이거든요. 왜 그걸 그렇게 놨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다 지금 웹 폰트죠. 이것도 다웹 폰트인데, 신기한 게 요거는 다 이건 이미지로 해놨어요. 이것도 다 폰트로 해놓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제 맞추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얘한테 패딩을 줄 거예요. 패딩을 10 정도 줘서 대충 확인해 볼 건데요. 10 정도 주고 확인해 보면, 위아래는 안 되죠. 인라인 구조니까 그렇죠.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블록화 시켜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오케이. 위아래가 먹히죠.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 이렇게 해줘서 확인해 보면, 가운데 정렬 됐죠? 이 텍스트 얼라인 센터는요, 밑에 있는 ATA 같은 속성을 주는 거니까, 여기서는 풀로다고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는. 그렇게 해주면 비틀어졌어요. 다시 원본이랑 확인해 보면, 원본이랑 디테일 확인해 보면, 거의 비슷하죠? 뭐가 약간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약간 간격 차이가 나나? 꺼졌네. 높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디테일하게 안 해도 되는데, 이거 차이 나는 것 같아요. 24 정도.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면, 오케이. 거의 비슷한데, 더 색깔이 투명해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 0.3 정도?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면, 오케이. 더 투명하네요. 0.2 정도. 오케이. 됐어요. 0.2 정도. 비슷하죠, 이제? 글씨는 조금 1피셀 정도 큰것 같기도 하다. 16 정도 해볼까요? 뭐 완벽하게 똑같이 할 필요는 없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좀 작아졌네. 그냥 17 할게요. 16.5? 이 정도? 이제 거의 비슷한 게이 정도 됐어요.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해주면 헤더가 끝이 나요. 끝이 나니까 필요 없는 거 지워줄 건 지워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확인해 볼게요.